엄마 고생 많이 하고 사셨다, 우리 기준님, 그죠? 손끝에 물말날 없이 살았고, 사람한테 배신, 사람한테 내 발등 찍히는 일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았었다, 그죠, 엄마? 우리 기준이. 쉽게 말하자면은, 여잔데. 엄만 여자잖아. 남자 사주랑 똑같아.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살아야 돼. 타고났어. 지금 역시 또 손을 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신간이 편안한 날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치닥거리든지 치닥거리를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야. 눈 뜨면 치닥거리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남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형국이시라고 그래. 어? 사는 게 엄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남자 사주를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가 남자같이 살려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마 삶에 끼어져 있어. 그래갖고 이게 막 벗어나려고 해도 자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항상, 삶에. 그러니까 정말 바지런해. 눈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조그맣게 흐트러진 꼬라지도 못 봐, 엄마는. 근데 그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 많이 잃은 건 알죠? 글쎄요, 이제 사람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무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해. 엄마 자체가 내가 다 모든 거를 이고 지고 가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버거운 거예요. 상황이 항상 또 그렇게 막 다그려지니까.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른 척도 했는데 엄마는 모른 척을 못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놔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인 거라. 엄마 자체가. 그러다 보니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40대 때 환란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만 조금 고생을 하면 50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나아요. 그때는 내가 뭐를 이룰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어디 소속돼 있나 봐, 엄마. 그죠? 내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요. 이제 애기 아빠는 다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엄마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제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애기 아빠를 도와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는 사업이 돼서 번창할 수 있는 운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남의 밑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내년 후년까지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나한테 들은 살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50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애기 아빠하고는 제가 좀 사이도 그렇고 제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근데 애기 아빠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의 수전은 없어. 아, 없어요. 없는데 엄마가 이혼의 수전을 만들고 있는 거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아우, 그래. 그냥 헤어져 버리지. 이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의지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혼 수전은 없어. 매일 내 싸움도 반복되고, 똑같은 거 같은 그런 거지.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막 저건 이제 서로 성격이 없는 얘기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들고, 진짜 깨끗하게 일을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근데 엄마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내년 후년만 넘어가면 한 2년만 넘어가면 부부관계도 얼등이 나아져.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엄마 여지껏 그렇게 힘들게 버티셨으니까 좀 버티시면 안 될까 싶어. 선생님, 제 아이들을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이들은 좀 어때요? 엄마는 본인 덕은 남자 팔자라 드세긴 해도 자손의 덕은 있어. 그래요. 자손의 덕은 있는데, 자손으로 인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한갑이 지나면서부터 자손으로 인해서 덕을 입어서, 내가 조금 편해지라는 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은 괜찮아. 자손들은 걱정이 없는데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아빠도 힘들어는 하지만 부부싸움이 엄마처럼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그리고 아빠 이혼 절대 안 해줘. 엄마 혼자 만리장성 쌌다 부셨다 하면 뭐할래? 어차피 똑같아. 내가 만약에, 엄마 이혼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엄마는 못한다? 왜? 남편이 안 해주거든. 안 해줘. 그니까 엄마 이런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엄마가 조금 난 도인이 돼서 생각하고 한 1, 2년만 조금 잘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살아봐야죠. 네, 엄마는 또 버티기의 왕이야. 인내력에는 끝판왕이야. 아니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제 나름대로 많이 참고 싶어. 맞아요. 많았는데. 많이 참았어. 많이 참았고 많이 인내했고 했어. 근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혼자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엄마 이 그래서 내가 엄마를 봤을 때 이혼을 해서 또 아 이 사람 삶이 겁나 좋아지겠다 이혼만 하면 이런 답이 나오면 엄마 하라고 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